저는 지난 9월 달에 아내와 함께 LA를 잠시 들렸습니다. 우리 막내 녀석이 이제 그 LA에 있는 대학을 입학하는 그 계기로 인해 잠시 들리면서 저희가 우리 교회 한국으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섬겼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가서 네 번의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그 사이사이마다 그 성도들하고 인사하느라고 아주 혼났고요. 다음 예배 시간에 지장 때문에. 그리고 1, 2, 3부 예배는 그 캠퍼스, 그 교육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관으로 차를 타고 한 5분, 10분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빨리 4부 예배 인도하러 돌아왔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 교육관에서 3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빨리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저기서 어느 한 부모님이 그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막 사림하고 오는데 저는 처음에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벌써 떠난 지가 4년이 되었고 근데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지금은 뭐 청소년이 되었죠. 이제는 몸이 커진 청소년이지만 마이클이라는 그 아이는 한 6년 전에 아주 큰 사고를 당한 아이였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이제 그 충돌 때문에 몸이 조금 그 타격은 입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때 막 10살이 아직 안 된 아이에게는 뒤에 그 시트벨트를 메고 있었다가 이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목뼈가 등에서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병원으로 막 데려가서 인공호흡기로 정신은 잃었고 인공호흡기로 이제 몸은 강제로 숨은 쉬고 있는데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제 그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면서 한 일주일, 한 열흘이 지났는데 아무런 그 좋아지는 상태가 안 되니까 의사들이 이제 부모님을 불러 또 담당 목사님과 또 제가 갔을 때에도 불러서 이제는 인공호흡기를 끊어야 되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부모가 참 어떻게 그것에 동의를 합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고 그럴 수가 없다고 사정을 하고 아이를 위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더 의사들이 한번 치료해 보기로 결단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고 의식이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고 이 그 이성, 그 두뇌의 캐파시티가 이성적으로 완전히 거의 정상 상태가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랐습니다. 우린 그냥 살려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진짜 살려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그 모습이 너무나 그 모습이나 성품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여러분 깨어났는데 갑자기 온 몸이 마비가 되어 있고 목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때는 숨도 자신이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고 그래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의식이 돌아오면서 절망에 빠지고 디프레션에 빠지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그 아이는 너무나 평안이 있고 밝은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진도 이런 경우에 살아나는 것도 진짜 1, 2%인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 진짜 처음 봤다고 다들 놀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 설명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얘가 다시 산 것도 은혜이고 이렇게 그 밝은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9월 달에 본 그 휠체어에 탄 이제 청소년이 된 아이는 마이클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땐 6년 전 또 제가 마지막으로 본 적이 이제 4년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5살이 되어서 이제 몸이 많이 커졌어요. 몸이 많이 커지고 여전히 얼굴은 밝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타고 있고 몸은 마비 상태이고 고개도 못 돌리고 숨은 이제 자신이 쉴 수 있고 말은 못하는 그러한 마이클을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는 감격이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대요. 6년 전에 그때가 생각이 나서 감격스러웠고 참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고 다시 그 4년 만에 이 아이를 보니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커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부모님도 너무나 기뻐하고요.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제 몸은 이렇게 큰 상태로 그날 휠체어에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냥 기대고 있는 그 모습. 목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마이클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그냥 온전히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고쳐주실 때에 그냥 완전히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저런 모습으로 일평생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이클의 스토리로 이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분인가? 근데 어떻게 얼마나 고쳐주시는 분인가?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고쳐주시는 분인데 분명히 우리의 현실은 죽음도 있고 아픔도 있고 병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치유 역사는 일어나고 있지만 이 복잡하고 예민한 이러한 사건 가운데 그리고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예민한 이슈가 됩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대답을, 무슨 명확한 대답을 주시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궁극적인 대답, 명확한 대답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클의 스토리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 스토리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안식일 전날 죽으셨기 때문에 빨리 그 시신을 모시고 아리마대인 요셉과 니고데모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수님의 몸을 이제 몰약과 향유를 발라 장사를 하고 서둘러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특별히 마련한 동굴에 그 무덤에 모시고 안식일을 지내야만 되었고 여인들이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카운트를 보면은 이 요한복음 어카운트는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은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도 캄캄했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곧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와 요한나, 적어도 네 명의 여인, 아마 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그렇게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베려고 갔던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어카운트를 보면 그들이 향유와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 더욱더 발라드리려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아리마대인 요셉과 니고데모가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몰약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준비해서 그 시신을 모셨지만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문화에 이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리트라의 몰약과 향유를 갖고 왔다. 33킬로입니다. 그것을 정성스럽게 바르고 이 그 리넨으로 이 세마포로 그 한 그 큰 옷이 아니라 이 붕대처럼 계속 감겨지는 것인데 그것으로 몸을 감기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아마 안식일 전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일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성은 다했겠지만 제대로 온전히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 나왔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그 일을 그 작업을 마치려고 아마 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어카운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 중에서도 한 여인에게 임한 그 체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로 말미암아 두 제자들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분명히 이렇게 한 제자를 소개하는 것은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날 그 무덤 안에서 보았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좀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 문화마다 그 시신을 모시는 이 장사하는 그 과정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는 시신에다 수의를 입히고 매장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장사 문화이지요. 그 에집트의 옛날 그 에집트의 문화에는 그 방부제를 발라가지고 그 또 계속 그 붕대 같은 것으로 쌓아서 그 미라를 만드는 것이 에집트의 문화였고, 옛날 그 로마와 헬라 그 정통에는 화장하는 것이 또한 전통이었습니다. 그 태워가지고 이제 시신을 보내드리는 것.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그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렇게 몰약과 향유를 가지고 그 아름다운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 향유를 많이 바릅니다. 많이 발라가지고 이 계속 그 세마포로 감는 데에 한 30kg 이상의 몰약과 그 향유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다음에 어디까지 세마포로 덮느냐 하면은 이 그 목과 얼굴을 놔두고 전체를 그 위에만 놔두고 전체를 세마포로 두릅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다른 것을, 그 에집트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을 이렇게 싸는 것이 아니라 수건처럼, 오늘날 그 인도 사람들이 그 털변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수건으로 이렇게 그 쌓아가지고 특별하게 그 머리에다 이렇게 그 수건을 놓고, 그리고 그 시신을 어디에다 그 관에다 놓지 않고 그냥 그 시신을 들어서 옮깁니다. 보통 무덤이 우리가 생각하는 땅 무덤이 아니고 그 돌산에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이제 거기에 모시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오늘날도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런 굴 무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런 굴 안에 관에다 시신을 놓지 않고 그냥 그 시신을 옮겨다가 누이는 것이고, 그리고 야생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또한 도둑이 들어갈 수, 그 시신도 훔칠 수 있는 도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둑을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큰 돌을 그 입구에다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카운트를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 올라가면서 우리 대신 누가 돌을 옮겨줄 것인가 근심하면서 올라가는 말씀이 기억이 나지요.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무덤을 생각하면, 아, 그래서 여인들이 누가 돌을 입구에서 옮길 것인가 하고 근심했던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게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돌이 이미 옮겨져 있어요. 입구에서 돌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가장 먼저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옮겼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하면서 울먹이면서 이 두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두 제자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이 먼저 달려갔다. 그렇죠? 자신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일, 두 사람이 달려갔지만 자신이 먼저 가서 입구에 서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나중에 왔지만 그냥 베드로답게 그냥 들어갑니다. 요한은 밖에서 이렇게 보고 오자마자 헉헉대면서 그냥 들어가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들어가서 그 안을 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진짜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명확히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던 것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본 후에 요한은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고 믿더라. 이것이 굉장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굉장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게 되었는데 요한은 미리 믿었던 거예요. 지금 무엇을 보았는지 요한은 이것을 보고 믿기에 충분했다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놓여 있다는 것에 굉장한 그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 그 원어의 정서를 가지고 7절을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그리고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았는데 그대로 놓여 있더라. 우리나라 정서를 보면 이렇게 문장을 번역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는데 원래대로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게 된 요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예수님을 둘러싼 그 세마포가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두르고 있었던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던 모습을 그가 보고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여기서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요한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 간데 없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묶고 있었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이겁니다.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갔으면은 이 세마포와 수건째 들고 갔겠지요.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깨어나서 자신의 그 몸을 풀고 나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33킬로가 되는 모략과 향유를 끈적끈적한 것을 완전히 몸에 바르고 거기에 계속 붕대와 같은 세마포를 계속 똘똘 말았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깨어나서 이것을 풀기 시작했다면은 이것은 여러 군데 널리 넓혀져 있었을 것이고 그 속에 발랐던 모든 모략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그 말라 있는 그 모략과 향유는 여러 군데 이렇게 그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을 묶고 있었던 세마포가 그대로 이게 이렇게 벗겨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몸은 없는데 그대로 그 무게로 가라앉은 그 상태로 있는 것이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이 세마포와 떨어진 그곳에 그대로 쌓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구나. 그때 그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몸이 사라진 것입니다. 원래 몸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이 되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신학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몸이 증발이 되고 vaporize 되면서 새롭고 다르고 wonderful한 몸으로 변형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원래 몸이 다시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원래 몸이 33년 이 지상에 계시면서 갖고 있었던 몸이 그 순간 사라진 것이고 거기서 그냥 증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장 조금 뒤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부활하신 몸을 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직접 이 못자국에 손을 대라, 창자국에 손을 대라고 하시니 진짜 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드십니다. 다만 원래 주님의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장 조금 후에 제자들이 문을 완전히 닫아 잠그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십니다. 이 물리적인 한계가 이제 전혀 없는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이 벽을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렇게 제한된 원래 물리적인 제한이 있고 생물학적으로 쇠하는 몸, 여러분 예수님 원래 있었던 몸은 생물학적으로 쇠하는 몸이었어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은 드셔야 되고 사람들이 때리면 아프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는 몸이었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신 주님이셨는데 생물학적으로 쇠하는 몸, 물리학적으로 제한된 몸이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러한 제한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경우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이제 그 즉시 보면서 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사람이 그 주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몸이 벌떡 일어나서 이것을 풀어 해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묶여있는 그대로 봉해진 그대로 그대로 놓여있는 세마포와 수건을 보면서 와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구나. 요한이 이것을 지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할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셨나요? 주 안에서 잠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의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 열매가 뭐죠? 여러분 어느 나무에 그 나무의 종자를 따라 이렇게 나무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의 열매가 나중에 나올 열매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첫 열매를 보면서 이 나무의 종자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무에서 이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다음에도 이 열매, 내년 내도 이 열매, 10년 후에도 이 열매, 똑같은 열매가 나온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한 몸을 우리가 갖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 15장 52절부터는 더욱더 확실하게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셨나요? 나팔이 울리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의 나팔 소리가 불 때 우리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텐데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불리면서 이 썩 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과 그 몸이 만나게 되는데 원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몸은 썩어지는 몸, 물리학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생물학적으로 쇠하는 몸이지만 그때는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하게 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몸을 지금 이 몸을 갖고 있는 한 아무리 지금 건강하고 아무리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 몸이 쇠하고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제 너를 삼키지 못하고 너희가 사망을 삼키게 되리라. 죽음이 없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이에요. 궁극적인 대답. 궁극적인 대답.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학과 과학으로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병과 아픔과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그대로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자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몸에 죽어가는 수많은 세포들이 대처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된 거 아시죠? 자면서 우리 몸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러한 내추럴한 자연적인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주신 치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학을 통해서, 의료학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분당 지역에 말하면 다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친구 목사님, 같은 나이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전화하시는데 갑자기 화요일날 보고 목요일날 전화를 하는데 자기가 어제 들어가서 하루 입원하고 수술하고 나왔대요. 무슨 수술? 시술을 했대. 이거 다른 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알게 되는데 그 너무나 이 심장이 막혀 있어갖고 이 스탠트 그 관이죠. 관을 이렇게 그 입상한 뭐라 그러나 관을 이렇게 집어넣는 스탠트 시술을 하고 하루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제일 먼저 나에게 당신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더라. 나한테 제일 먼저. 아니 사모님에게 제일 먼저 하셔. 왜 나한테? 하여튼 뭐 조금 이상했지만 하여튼 그 전화해줘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뭐 야 시술이 하루 만에 끝나는 거구나. 심장에 스탠트를 이 관을 집어넣는 수술이 하루 만에 끝나. 여러분 이거 제가 잘할 이건 진짜 무슨 책에서만 볼 수 있는 옛날에는 그러한 일이었죠. 근데 오늘 하루 만에 그것도 열지도 않고 시술로 집어넣어갖고 심장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게 있잖아요. 이 의학을 통해 의료학을 통해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약을 허락하시고 이 그 의료를 허락하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세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치유하시고 의료학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비적으로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저는 또한 믿어요. 부족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체험했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신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오랫동안 저에게 그 부정맥이라 그러나요? 심장? 부정맥 맞습니까? 네, 부정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고 갑자기 막 이상하게 뛸 때는 막 그냥 기분이 이상하고 항상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이게 없어지는 줄 몰랐어요. 예배할 때 그냥 완전히 몰두하니까.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오 마이 갓,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치유를 하셨구나. 오늘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 몸을 치유하셨다, 말씀 듣는데 치유하셨다,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치유하시고 의학을 통해서도 치유하시고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를 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걸 확실히 저는 믿는데 이제 이겁니다. 궁극적인 면에서는 아직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마이클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지만 일평생 휠체어에 타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엄청난 은혜, 엄청난 치유였죠. 그러나 나사로도 나중에 노인이 되어 쇠약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인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 신학의 이 중심되는 신학인데 이 부활 사건을 그냥 예수님 다시 살았구나, 우리가 이 소망과 이 기쁜 소식 그 자체로만 우리가 완전히 압도될 수 있을 충분한 메시지가 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한 가지 우리가 금방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어카운트가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깊이 상고해보지 못할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것인가. 궁극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소명반에서 이제 로마서 8장을 외우는데 로마서 8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돼요. 자,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돼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틀 안에 그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자유를 피조물도 같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고 성경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지금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물리학적으로 열렬학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열렬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쇠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빌딩도 시간이 지나면서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도 세월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쇠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저 햇빛도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천문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물리학에 묶여있는 이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몸의 속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몸의 온전한 구원은 언젠가 그때를 기다려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오늘 치유하시던지 장차 치유하시던지 아니면 그날 궁극적으로 치유하시던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날이 될 때까지 그 궁극적인 우리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 세상에서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물론 있지만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정말 그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과 그의 부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부 부모님들, 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아이들은 너무나 천사같지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에서는 늘 무거운, 떨쳐낼 수 없는 짐이 있죠. 그들의 아픔을 보고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10년이 넘게
젊은 아들이 코마 상태 들어가서 사고로 인해 코마 상태로 들어가서 지금도 깨어나지 않아 항상 그 아파하는 부모님들의 아픔을 보고 느낍니다. 암병으로 인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간신히 간신히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늘도 보입니다. 자폐증으로, 불안증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픔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도 함께 속으로 고통, 함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하시든 내일 치유하시든 궁극적으로 그날이 되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천국이 되면은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몸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8장 말씀 계속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잡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소망,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이 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부활로 이어진 이 사건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된다면은 그 부활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인가?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처럼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처럼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고쳐주시던가 아니면 내일 고쳐주시던가 아니면 그날 궁극적으로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소망으로 견디며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탄식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묶여있는 탄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속으로 탄식하는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소망이 없는 탄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이상 나의 자녀에게 이 아픔이 있고 나에게 이 유전적으로 받아들인 아픔이 있고 내가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이 없고 제대로 활동도 할 수 없고 이 병에서 낫지가 아니하는 병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는 우울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얼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서도 리얼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벗어버릴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갖고 떨쳐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습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쳐주시든 아니면 내일 고쳐주시든 아니면 궁극적으로 그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러한 확실한 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 가운데 탄식하지 마시고 속으로 탄식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소망을 갖고 믿으시며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아침 요한과 베드로가 목격했던 이 엄청난 사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고 오늘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퇴폐하거나 쇠하는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다고 하오니 언젠가 우리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장막이 주어지는 그날 주님과 함께 더 이상 아픔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주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픔과 병과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이 다운되어 있는 성도들, 주님 오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시는 소망으로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생명 주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쇠약한 몸을 가질지라도 우리가 소망 중에 찬양하며 주님 힘주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어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주님의 소망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며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님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나의 생애 목자 되신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나는 그를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이 주선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넓음 안으로 내게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당신의 영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신 그리고 그 살아계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붙잡으며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